르앙프라방이라고 여기서 6시간 걸려. 아, 여기는 그래도 보존을 진짜 잘해놨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와. 우와. 너무 예뻐요. 그 약간 요정들이 나올 것 같은. 그쵸, 반지의 제왕. 그쵸. 그 석회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변이 다 하얀색. 하얗다. 그래서 물 색깔도 저렇게. 네. 우와. 와. 와, 진짜 멋있다. 야, 멋있다. 와, 진짜. 진짜 영화네. 너무 진짜 예쁘다. 멋있다. 야, 신비롭다, 신비로워. 그렇지 않아? 그래서 꼭 여기 아바타 나오는 데 같다. 와. 여기서는 불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말을 잃었어, 지금 여기서. 방간의 영상 중에 제일 조용한 영상.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진짜. 와. 진짜 나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와. 사진이도 너무 좋았나, 그 막 찍었네. 날씨도 너무 뿌듯하고. 와. 아니, 어, 근데 진짜 멋있다. 네. 진짜 이쁘다. 그 밑에까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진짜 살려나왔네. 여섯 시간을 온 보람이 있지? 신비해. 너무 신비해. 이런 데 봐라, 이거 해. 해. 네. 여기 아저씨 보고 찍어달라는 데잖아. 아, 그래. 여기 가면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좋다. 아, 옷 맞춰 입고 딱 이렇게. 그때는 이거 왜 찍어놨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추억이야. 추억이니까. 맞아, 맞아. 와우. 아, 바로. 자,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우와. 잘 나왔어. 잠깐만, 잘 나와봐. 잠깐만. 잘 나와봐.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잘 나와, 너무 잘 나왔어. 야, 되게, 혜진아. 동네 자체가 평화로워. 되게 평화롭고 조용하지. 어, 뭐 할 건 없는가 보네. 왜냐면 봐봐. 집도 되게 예쁘네. 웬만하면 봐봐. 고즈넉하고. 어, 여기 거리가 너무 이쁘다. 야시장이구나. 어. 와. 엄청 커. 우와. 끝이 보이지 않는 야시장. 아, 너무 우와. 좋아, 너무 좋아. 여기가 야시장이야? 와, 예쁘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쓱쓱 봐. 마, 우산이다. 집중해서 보지 마.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지나가면서 눈 찔러보세요. 우리 이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저 구경까지도 많은데, 그치? 잠깐 일로 잠깐 옆으로 오실게요. 야시장 보이죠? 네. 어, 앞에 상황 보이죠? 네. 좋아. 내가 진짜 생각했던 분위기는 이런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곳은 뒤쪽이야, 뒤쪽. 뒤쪽이야, 뒤쪽. 고개가 많이 꺾였죠? 이게 뭔데? 네, 이제 와서 얘기할게. 우리가 계단을 좀 올라가야 돼. 우리가 계단을 좀 올라가야 돼.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힐링. 설마 계단. 지옥의 계단 아니에요? 잘 되는 거지? 파이팅. 파이팅. 한 계단 한 계단 소원을 빌면서 올라가. 가봐, 여기 봐봐. 여기서 제일. 우리는 하나. 가자. 아니, 가서 일몰 찍었어. 벌써 저렇게도 떨어졌어. 근데 진짜로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 어, 천천히 빠르게. 예.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봐야지. 야, 아빠랑 티셔츠다. 야, 빨리 가. 알았어. 이분 일어나요. 아니야. 야, 일몰도 다 좋아하고, 얼른 다 좋아하게 되겠다. 여기서는 일몰이 이렇게 빨리 지지 않아. 우린 해냈어. 어, 어떡해. 날 진 거 아니야? 예! 엄마. 어디 얼마나 일몰이 예쁜가 보자. 자. 걸쳐. 어. 여기가 포토존이야. 응. 여기서 무조건 한 명씩 올라가 사진 찍어야 돼. 아, 무조건 찍어야 돼. 그러려고 온 거야. 네. 한 명씩 올라가 사진 찍어. 줄 서. 어, 딱 좋아. 아. 귀엽다. 이거 해봐, 이거. 야, 빨리 찍어. 알았어. 언니도 너무 좋아한다. 진짜 좋겠다. 오. 자, 우리 꼬치를 먹으러 갑니다. 어. 이제 먹어야죠, 먹어줘야죠. 저렇게 놀면 배고파요, 진짜. 네, 적정선을 지켜서 무조건 사주는 걸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야, 나 오늘 과일 많이 먹을 거다. 나 꼭 많이 사줘라. 여기까지 왔는데 꼭 사줘야 돼. 뭐 있냐, 보고. 맛있겠다. 너무 좋아. 여기다 맥주 한 잔 탁. 해야지. 말을 뭐해요. 하진아. 어? 여봐라, 도마뱀들. 정갈 봐. 도마뱀.
뭐 이렇게 많아? 와. 어머. 가서 꽃이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볼까? 그래. 비프? 아, 좋아하는 거 골라서? 네. 여기가 닭꼬치. 근데 가게가 다 달라가지고. 아, 아니야. 이거 뭐잖아. 굴 먹고 싶은데? 하나에 많게면 얼마야? 800원. 800원. 진짜 싸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엄청 맛있지? 맛있겠다. 오, 굴 두 개 너무했다, 이거는. 아하.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조금 많이. 아이, 괜찮네. 자, 짠요. 자. 젊은 애들한테 못 맞추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긴 있어. 우리는 하나! 이게 방간의 매력이에요. 네 덕분에 했어. 아, 나 이런 게 안 맞아. 자기야, 건배. 그럼 아빠는 막겠냐? 나 안 간다 그랬었어. 처음에는 바빠서.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가야겠다. 참여해야겠다. 그랬죠, 뭐. 막상 그 힘들기는 했어. 좀 가서 보니까 잘 왔었구나. 잘 왔구나. 나는 10년 여기 최고.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얘들한테 말을 안 했어도 최고 좋았어요. 아, 가족여행이야. 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면 좋죠. 저희야 뭐 우리 애들이 불러준다면 적절 이번 기회 그 자리에 하나 흩어짐 없이 한 마음이 됐다는 데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